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인수문에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 보고 있는데 이전 풀이에서요. 이전 풀에서 A112에 A번 어떻게 풀었었어요? 한 문자로 정리했는데 그게 1차야. 1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있던 개수와 상수항에서 공통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끄집어내면 끝나는 거였었고, 이제는요. 거기 있던 B번 하고요. 그 다음에 C번, D번 풀 텐데 이번에는요. 한 문자로 정리한 게 그 정리한 문자가 2차일 때 관한 이야기다. 이때는요. 2차식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문자들을 다 숫자 처리해서 숫자 취급해가지고 합곱 공식으로 크로스해서 맞추는 게 대부분의 문제야. 합곱 크로스해서 맞추는 것들 연습하러 갑니다. 예전 박스에서 한번 풀었었는데요. 그죠? 연습해볼게. 이번에는 한 문자로 정리한 게 2차일 때 관한 문제풀이다. B번 봐요. B번. 곧잘 나온다. 이것도 시험에서 곧잘 나와요. 다 내신 기본 출제 문제들. 특히나 B번이나 D번 이런 거 중요하고요. 112의 C번에 2번에 대한 별표 치세요. C번에 2번 순환 형태 이것도 곧잘 나옵니다. 곧잘 나와. 서술연표로 곧잘 나오니까. 자, 연습 들어갑니다. 이제 최종 연습 봐요. EX의 제곱 다음에 얼마입니까? 플러스 EY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OXY 다음에 플러스 OX 졸라 기네요. 그죠? 대헷. 대헷. 졸라 길어요. 그죠? 이거에 인수를 찾으래. 인수분해 하라 그런 얘기지 뭐. 그죠? 인수분해 해주면 인수 찾을 수 있으니까. 매우 길잖아요. XY 문자도 두 개나 있고 한 문자로 정리하는데 X도 2차 Y도 2차야.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거를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자. 그쵸? 왜? 아무것도 안 걸리잖아. 항이 4개도 아니고 치환거리도 없고 보기사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 문자로 정리. 선생님 X로 정리할게요. X2창은 여기 있잖아. 그쵸? X2창 EX제곱 정리한 한 문자로. 나 이제 X만 변수 취급하고 Y는 숫자 취급할 거야. 상수 취급. 다음 X1창 여기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5 좀 매주면은요 Y 남고요. 마이너스라고 X 이렇게요. 마이너스 OXY 플러스 OX 됐잖아요. 이렇게 X1창 정리 끝났고 나머지 이놈들은 X가 없으니까 몽창 다 상수항 취급. 상수항 E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3 상수항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그쵸? 됐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난 X만 이제 변수 취급하는 거니까 X에 관한 몇 차식? 이렇게 이렇게 X에 관한 2차식이 2차식 맞아? 2차식이니까 Y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항이야? 이게 상수항이죠. 상수항이죠. 상수항을 너희들 어떻게 합곱 공식할 때 얘를 곱셈 형태로 쪼갠 다음에 동부로 크로스해가지고 얘를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는 잘 봐. 앞에는 어차피 얘는요 EX하고 얼마입니까? X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어. 그쵸? 요놈은 요놈은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거 합곱 공식. 요거는요 인수분해 EY Y 상수항 먼저 쪼갠다. 이거 먼저 인수분해해서 쪼갠다. 곱 형태로 3, 1은 3 동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3, 1은 3 동부 마마 맞춰봐. 여기만 쳐다봐. 여기만 일단 상수항을 곱 형태로 쪼개야 되는 거니까 합곡은 EYY 3, 1은 3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Y 됐잖아. 동부로 됐죠. 따라서 요 뒤에 있던 상수항은요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상수항 쪼갰죠. 여기 쪼갰죠. 크로스 해가지고 얘가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젠장. 왜냐면은요 우리 숫자일 때는 예를 들어서 16 같은 경우에 1, 16, 2, 8, 16, 4, 4, 16 다 따져봐야 되잖아. 맞지? 뭐 32 같은 경우에는 뭐 1, 32, 2, 16, 뭐 4, 8, 32 다 따져봐야 되는데 얘는요 그냥 이렇게 곱해진 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얘는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지금 맞춰볼까? 동부로요 맞췄더니요 동부 마이너스 OXY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마이너스 4X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얘만 바꿔주세요. 여기를요 X, EX 이렇게. 그쵸? 얘는 이렇게 쪼개고 얘는 이렇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봐 이제 동부로 마이너스 OXY가 나오게끔 먼저 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4XY 됐잖아요.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OXY 됐어요. 그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볼까요? 플러스 OX가 나와야 돼요. 잘 봐. 마는요 크로스 플러스 EX 크로스 플러스 3X 플러스 OX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난 거야. 이렇게 끝. 끝. 이렇게 끝났다고. 짠짠. 나 정리해주면 정답. X 마이너스 EY 플러스 1. 보고 바뀌죠. E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게 우리가 찾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문자가 있어서 많이 있어서
한 문자로 정리한 게 2차야, 2차. 나머지 다 숫자 취급한 다음에 상수항을 곱의 형태로 쪼개, 얘도 적당히 쪼개서요 크로스해가지고 가운데 걸 맞춰주는 합곱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 이쪽 먼저 곱의 형태로 쪼개놓고요, 상수항 쪼개고 요거 쪼개서 크로스해서 지금은 동부로 이거 맞춰주면 되는 거지. 똑같아, 알겠냐? 오히려 익숙해지면은요 문자 할 때가 숫자 할 때보다 더 편하다고. 지금 정답에서는요 인수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1 얻고요, 저 얻고요. 5번 2x 마이너스 y 플러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따라서 5번이 우리가 찾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5번이 정답 됐어요? 됐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정답이 되겠어. 그렇죠? 자, 112의 C번 봐. C번 계속 이제 저렇게 크로스 맞추는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돼요. 보통 한 문자로 정리했을 때 그 한 문자가 1차거나 2차거나 이게 다야. C번, C번 1번. 다음을 인수분해봐라.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3xy 다음에 더하기 2y 제곱 다음에 플러스 x 다음 플러스 3y 마이너스 길게 했는데 조금 빨리 갑니다. 이제 조금 빨리 봐. x도 2차 y도 2차니까 난 x를 변수 취급할 거야. x 2창 여기 있죠. x 1창은요 플러스 얼마야? 3y 플러스 1 x 이렇게 x 1창 잡아주고 나머지 떨거지들 얘네들은 다 상수항이다. 2y 제곱 플러스 얼마? 3y 마이너스 2. 되게 길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x에 관한 몇 차? 2차 다항식일 뿐이야. x 2창 1창 상수항.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상수항을 곱의 형태로 쪼개서 크로스 동부로 쪼개서 얘를 맞춰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먼저 곱의 형태로 쪼개자. 요거 어떻게 2y y 2부 2르니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얘는 항상 상수항은 항상 이렇게 지금 쪼개질 수밖에 없는.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니까 얘는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갔어요? 앞에 거는요 쉽죠. 이거 x 제곱은요 x x로 밖에 쪼갤 수 없는 거잖아. 동부로 플러스 3xy가 나오려면요 플러스 플러스 확인 들어간다. 플러스 2xy 플러스 xy 플러스 3xy 됐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x 됐잖아. 맞았죠? 크로스에서 맞았으니까 요렇게 인수분해 땡이야.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정답은 x 더 써줄게. 플러스 2y 마이너스 1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아, 정리해놓고 2차야 상수항 쪼갠 다음에 저거 앞에 거 쪼갠 다음에 크로스 해가지고 가운데 거 맞춰주면 되는 거 알겠죠? 요거 좀 연습 좀 하세요. 이제 C번에 2번 봐. C번에 2번 C번에 2번은 다음 것 같아요. 2번은 별표 쳐놓고 아까 얘기했죠? 자주 나온다 이것도. 그죠? 순환 형태인데 순환 형태 에제 비마 C 다음에요 더하기 비제한 다음에 비제한 다음에 M, C마 A 다음에 더하기 C제한 다음에 M와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요래 돼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아 좀 아직 곤란해. 왜 더하기 이제 전개해야 된다 말이야. 잘 봐. 전개할 때 어차피 A도 지금 뭐야 이거 항 4개짜리도 아니고 시원거리도 안 보이고 보기차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문자로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된다. 한 문자로 정리하는데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난 A로 정리할래. A로 정리할래. 그러면 A2창 여기 있잖아요. B마 C 잘 봐. A제곱 이렇게 A2창 정리하시고요. A1창은요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AC 보니까 마이너스 묶어주면은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이렇게 이게 A1창이야. 잘 봐. 요게 마이너스 AB제곱 요렇게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AC제곱 플러스 AC 요렇게 이게 A1창이라고 해야 되냐. A1창 상수항은요 요거죠. B제곱 C 여기 있죠. 마이너스 BC제곱 이게 상수항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다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V셈은 아예 그냥 A로 정리하기로만 먹었다고. A만 변수 취급하는 거야. A2차항 A1차항 상수항 됐죠?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쪼개나 볼게. 봤더니 잘 들어. B마 C A제곱 하고요 마이너스에는요 B마 C B뿔 C A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요 BC 묶어주면은요 비마스 이렇게. 자 이제 이거 인수분해하는 건데 여전히 되게 길고 힘들어 보이지만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돼. 난 지금 A에 관한 2차 다항식이다. A2차항 A1차항 상수항 이제 여기 있던 A에 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 1단계 공통인수 있니?
공통일 수 있으면 묶어내야 돼. 그래야만 인수분해 편해져요. 아싸, 아싸, 아싸. 됐어요? 봤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당연히 땡겨놓고서 처리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 공통일수 묶기가 첫 번째. 즉, 얘를 이 복잡한 식을요. 복잡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문자에 관해서 예쁘게 정리했잖아.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시작하는 거야. 시작했더니 비마스가 공통인수네. 비마스 앞으로 쭉 잡아당기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겠고 앞에 건 A제곱 남고요. 가운데 건 마이너스 B 플 C 하고요. A 남고요. 맨 마지막 플러스 B, C 이렇게 남잖아. 됐어? 이해 갔죠? 인수분해 못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 뭘 묻든 간에. 얘는 어차피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얘는 A와 관한 지금 몇 차? 2차? 1차? 상수항이니까. 학구구 쪼개볼까요? 어떻게 해놓냐? 예. AA 쪼개지고요. 곱하기가 이미 쪼개놨네. BC로 쪼개지겠죠? 동부호야, 동부호. 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됐잖아. 이렇게 쪼개지겠네. 그쵸? 결과적으로, 우리에서 정답은요. 인수분해. 얘가 이렇게 쪼개지니까. MRB. 다음에 저기 있던 BMC. 하고 얘는 어떻게? MRC. 이렇게요. 이렇게 3차식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쵸?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A, B, B, C, 이거 A, C, C, A 순환꼴로 많이 써줘요. 이것도 물론 정답이지만 인수분해 할 때 MRB, B마스 식을 정리할 때요. C마에 여기서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이렇게 정답을 많이 써준다고 알겠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C마에 이렇게 순환 형태로 많이 써준다. 아마 답지에도 정답은 이걸로 나와 있을 거야. 그렇죠? 이해 갔니? 이해 갔어. 아, 그러니까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2차다. 공통인수 묶어주고요. 합곡공식 크로스, 합곡공식 크로스 해가지고서 마무리 져주고 순환꼴은요 이렇게 순환하도록 정답을 처리해 준다. 여기까지 일단락 마무리 1, 2의 D번 마무리 마지막 문제다. 그쵸? 지금 선생님이 한 문자로 정리했을 때 2차일 때 어떻게 합곡 크로스 맞추는 거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연습들 하세요. D번이다. X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얼마야? 3XY 다음에 플러스 얼마야? 2Y제곱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X 다음에 마이너스 3y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요. 이걸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할 때 그 인수인 것은 여전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는 형태 중에 하나다. 가자! 가자! 공통인수 안 보여? 공식 적용 안 돼? 항이 4개도 아니야? 시험거리도 안 보여? 다음에 뭡니까? 보기차식도 아니죠? 휘리릿!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보자마자 에 이거 한 문자로 정리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빡 들어야 되는 거야. 빡! X도 2차, Y도 2차입니다. V쌤은요 X를 좋아하니까 X로 정리할게. 물론 Y로 정리해도 문제는 풀려. 알겠냐? 안 풀리면 안 되죠. 풀려. 네. X로 정리할게. X2창 여기 계시네요. X1창 여기 있잖아. 플러스 얼마입니까? 3Y 마이너스 1 X1창 이렇게 정리하시고 떨거지 앗앗앗 2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이렇게 떨거지들 갖고 와요. 그렇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깔끔하게 X에 관한 2차항, 1차항 상수항에 불과하고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일단 다 필요 없고 상수항을 쪼개야 돼. 합곱으로 크로스 맞춰줄 거니까 상수항 쪼개자. EYY 곱형태로 쪼갭니다. 2르니 2부 큰 쪽이 마이너스 작은 쪽이 플러스. 상수항은요 이놈은 항상 이렇게 이 두 개의 곱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잖아. 오히려 익숙해지면 숫자보다 더 쉽다고 그냥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요거 인수분해할 수 있죠? 얘는 항상 이렇게 쪼개진다고. 앞에 있던 X는요 이것도 그냥 XX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겠네. 그죠? 크로스에서요 무슨 부호? 동부호 같은 부호로 이게 나와주면 되겠어. 당연히 플러스 3XY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맞춰주자. 플러스 XY 플러스 XY 플러스 3XY 굿굿굿 플러스 X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X 굿굿굿 됐어요. 됐어. 이렇게 일단락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X 플러스 얼마 EY 플러스 1 하고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니까 인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그쵸? 답지의 정답은 3번 X 플러스 EY 플러스 2니까 누굴 택하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택하고 있다. 요거 인수 맞나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인수는 찾을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통인수 뽑기 공식 적용 가능 아니야 불가능할 때는 가능하면 끝나야 돼. 여기까지 니들이 공식 암기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알겠냐? 그건 니들 몫이야. 돌아와서 인수분해 안 될 때 항이 4개일 때 아니면 치환하는 것 그 다음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마무리 한 문자로 정리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한 문자로 정리할 때 1차일 때 한 문자 정리할 때 이렇게 2차일 때 1차일 때는요 앞에 거 공통인수 상수항 1차항 계수항 상수항 뾰롱 끄집어내는 것
한 문자로 정리인데 2차, 2차 할 때는요 적당히 상수항을 곱으로 쪼갠 다음에 크로스 해가지고 맞춰주는 것. 됐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